정글은 질문을 하는 자일 뿐 답은 우리들이 찾는다. 야야야 파충류 좋아. 우와 우와 근데 잘 잡는다 너. 근데 형 이거 아 나이스 땅땅 잡는다 얘 좋아. 이승희 형님 되게 뜬금없어요. 막 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런 표정 짓거나 이런 표정 짓거나 원래 행동들이 다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어깨가 무겁나요? 참 쉽진 않죠. 형, 마스크맨 같지 않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약간 최대에서. 여기는 성재 세상이다. 뭘 해도 되는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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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건너가요? 뭐야? 이거 뭐예요? 우와! 우와! 조심해. 다시 형 이런 거는 좀 장식할 때. 와 이거 뭐 여기다 끓여도 되겠는데? 이게? 이거 그릇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좀 씻어가지고 그죠? 어.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이거 그릇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멋있네. 여기에 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튼튼한 나무 같은 걸 하나 부러뜨려도 되겠는데? 오, 이건 뭐 널뛰게 해야 되겠다. 엄청 튼튼해. 이따가 다리, 형 다리 부강할 때 이런 거 써도 되겠다. 제일 튼튼한 것 같은데, 이게. 와, 여기는 뭐가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 볼까? 어디 갔어? 형, 저희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야? 거울, 거울! 거울, 대박! 세정이가 제일 좋았는데 조심해. 거울은 왜 필요해겠는데? 세정이 거울 보라고. 그래. 배려. 아이돌이다 보니까 걸그룹 멤버도 있고. 오. 그래서 거울 딱 보자마자 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정이가 많이 보니까 이 오빠의 배려. 뭐? 어, 형, 물고기 잡아다가 여기다. 이거 무조건 척 챙겨야지. 네, 여기다가 다 넣어가면 되겠다. 야, 대박 건졌어. 가자. 어? 이 판자 괜찮은데? 아유, 국물 참고요. 진짜 쓸 거 많네, 여기. 제, 이걸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저 요즘 방탈출 카페에 빠져가지고. 저 진짜로, 지역마다 다니면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쓴 거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맨날 다니고 운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머리 운동? 뇌 운동? 이 되니까 자주 가는 편이에요 최근에. 저기 통하네. 어 못 있네. 어 근데 귀신 나올 것 같아. 와 이런데 꼭 귀신이 있다니까? 소리 들어봐 소리.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형 이거 봐. 초음파 소리가 듣는 거. 아 이거 매미 소리야? 매미. 매미. 아 진짜요? 어.
와, 뭐, 어, 저 잡아요, 제. 네. 제. 어디 뭔데? 저 세, 뭐? 세. 엄청 크네요? 저거 익명 아니에요?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야! 세호 형! 어디 있어요? 꼭대기! 어? 세호 형! 야, 일단 뭐 해보자. 다시. 제가 그럼 가면은 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입질이 오고 딱 그 물고기를 낚아서 올리는 순간 쾌락? 그런 것 때문에 낚시를 너무 이제 빠지게 됐거든요. 물고기가 약간 뭔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밑에 물고기들이 모여요. 딱히 먹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서성여요. 제가 그런 기운이 있나 봐요. 절대 안 질라고 해요. 아니, 있어 고기는. 툭툭 치기는 하네. 던져볼게요. 저런 나무 밑을 공략해야 해요. 물고기랑 약간 뭔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제 밑에 물고기들이 모여요. 난리야, 난리야. 완전 이거 치열을 아니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쑥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때. 어? 땡겨. 오, 잡자. 형, 다섯 마리, 이거, 아유, 50마리 잡겠는데, 50마리, 형. 이거 뭐야? 이거 왜 물었어? 넌, 야, 사이즈도 안 되면서 이거를 물면 안 되지, 다치지. 좀 더 잘하자, 우렴. 이거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근데 조심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또 나무도 잘 타요. 잘 탔었어요, 옛날에. 없는 것도 타요. 이렇게 원숭이처럼. 그런 약간 저는 도전적인 거를 전혀 꺼리지 않아서. 자, 한번 도전해보죠. 한번 가봐. 맨발이요? 야, 맨발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맨발이 더 괜찮아요. 으쌰. 야, 멋있다. 오! 조심해, 조심해. 오. 너무 높은데요? 높아, 높아. 야, 올라가세요. 그럼 자신있게 해봐. 아니, 너무 높은데? 아, 이거를 저 작사 같은 걸 주세요. 이게 달까? 근데 이거 돌렸다 된다 그랬는데, 아. 오, 오. 오. 오! 우와! 잘한다! 떨어질 것 같아. 어, 떨어질 것 같아. 어, 세 번만 더. 아유. 진짜 힘들겠다. 하나. 하나. 둘. 셋! 아우, 야. 셋! 아우, 야. 내려와, 내려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 이게 안 날아가 봐. 막대기로 진짜 세게 내려쳐도 잘 안 따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이거 뭐 그냥 내려가기도 좀 폼 떨어지고 그래서 올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팔도 아프고 또 무섭고 방법을 전수 받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싶어. 떨어져요? 힘들었다, 힘들었어.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내려 내려 한번 내려 형 올라갈게 한번. 내려봐 내려봐 여기 밟아 여기 밟고 일단 어 아 따고 싶다 아, 그러니까 아. 어? 뭐 있어? 과일이야? 뭐 있어? 그거 아니야? 카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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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어? 민호 야 접어 어? 민호 자 하나 둘 셋 오 괜찮아. 조심해 감사합니다. 어? 있다 있어요? 이렇게 봐 어? 뭔가 있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고구마 잠깐만 계속 우와 달달하네 오 진짜 고구마 맛인데 이거? 맛있다 형 잠시만요 이거 준다 하나 더 네 승우 승부욕이 있어야 할 땐 있죠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할 때 절대 안 질라고 해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성재야 그러지 마 할 수 있는 것만 해 할 수 있는 거 이제야? 예 형 네, 아직 좀 많이 켰어 그래, 이거 그래 그래 이걸로 여기 하면 돼 있어요 있어요 뿌리도 깊게 내렸네 이제 땅 파고서 밝을 때 하자 이제야? 예 형 많이 됐어 이거 이걸로 아 지금 와 야 야 뭐야 뭐야 닭 잡아 저건 잡아야 돼 저거 닭 잡아 어디 있어 닭 잡아 닭 닭 잡을게, 닭 잡을 수 있어. 닭이 어디서 잡았어? 형, 잠시만요. 저랑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걸 잡아야 돼. 아이고! 오우씨! 아이고! 오우씨!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야, 일로 와. 일로 잡았는데 절로 가 있어. 안 돼! 아, 씨. 안 돼! 아, 씨. 제가 몰게요, 형. 제가 몰게요. 어, 몰아, 몰아, 밑으로. 야, 아, 씨, 저기 갔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잘 잡는다 얘 뭐야 야, 우와 멋있다 역시 역시 잠깐만 어, 우리가 어딨어요 이거 정말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성재가 너 잘 잡는다 이런 거 아니 몇 마리 있었어? 저 한 마리 딸랑 있었어 야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다 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다. 너무 애기라서 제가 풀어주고 올게. 그래. 그래. 얘가 분명히 저희들한테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케이. 풀어주면. 그렇습니다. 잘 가. 다가 잘 가.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주렴. 알겠지? 저는 그냥 닭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잡긴 했는데 사륙하지 않고 방생을 해주면 더 좋은 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놓아주기로 결심을 했죠 어 여기 이거 뿔소라 잡았네 이거 새끼인데 새끼예요? 어? 형 놔주고 올게요 형 놔주고 올게요 마마 파산 또 아니 이거 진짜 성재야 성재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봐봐, 좀 먹자. 너만대로라면 내일 닭도 큰 거 잡아야 되고 이것도 큰 거 잡아야 되니까 일단 내일 보자. 야, 내일 아나콘다 같이 했는데? 여기 독이 있어요? 독 없대요. 바나나 도마뱀이라고. 우와! 네?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꼬리 잘라요? 아니, 안 잘른데. 오, 엄청 빨라. 오, 빨라. 어?
오, 엄청 빨라. 아, 이렇게 큰 거라 처음 봤어. 진짜 등이. 어? 오, 엄청 빨라. 야, 너, 너 잘 잡는다, 너. 어? 오, 엄청 빨라. 야, 너, 너 잘 잡는다, 너. 근데 형, 이거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목 위를 잡는 게 맞나요? 형, 이거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나도 얘를 처음 잡아. 아니, 한번 나라고 해서 뭐야? 네, 이런 거 뭐 쉽게 잡는 이러지 않아. 나도 무섭지만 나도 이제 한번 피부가 어떤지 느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형 이거 배때기가 살인 줄 알았는데 딱딱해? 숨이 막 비어 있어요. 우와, 형 딱딱해요. 아니 근데 엄청 아니 살이 아니라 아니 이거 아니 그렇지 나 물랑말랑한 살인 줄 알았는데 이거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러니까 약간 딴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인가 보다. 안에가 형 이거는 놔주죠. 형 이건 놔주죠. 살 별로. 아니 이거는 애기니까 놔주겠습니다. 그래. 다 봤으니까 됐지. 우리 뱀 같다. 얼핏 보면. 방생을 해주면 더 좋은 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렇게 보면은 흐물흐물하게 생겼는데 등이 되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우리 와인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작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나 진짜 드라마 찍으면서 힘들 때 엄청 많이 들었어. 아 진짜요? 되게 뿌듯하네. 겨울이라는 게 피부에 느껴질 때 딱 나와서. 맞아요. 너무 좋았어. 근데 왜 팀 이름 구구단이야? 뜻은 아홉 가지 매력을 가진 아홉 소녀들이 모인 극단이에요. 아... 다행히 진짜 아홉 명 다 모난 사람 없이 너무 착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 아... 심성이 착한 사람들만 모였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뜨거. 약간 베이컨 같네. 어우, 야, 장난 아니다, 시안아. 와, 언제 비와 고기를 먹어보냐. 이게 살이 붙어 있었던 거니까 이 맛이 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올라간다. 다? 여기 있어. 방사! 목덜미야, 목덜미! 방사! 목덜미! 잡았어. 누가 성재가? 네, 성재 잡았어요. 육성재가 다 잡아, 육성재. 아주 그냥. 어. 활약이 대단해, 육성재야, 여기야. 야! 여기가 뭐야? 여기 어디야? 기다려, 한번 있어봐. 약간 원숭이, 원숭이야? 물어. 엄청 아파, 엄청. 야, 너 빨리 치료받아. 봐봐. 괜찮아. 찍힌 거야, 찍힌 거. 물렸어. 와, 진짜 아프다. 내가 물었어? 네, 손톱이 있잖아. 여기 근데 귀엽다, 귀엽다. 이게 짧은 꼬리 원숭이 아니에요? 어, 나무 힘이. 힘이 엄청 세. 죽고, 귀여우고. 영화 타고 바람 불고 난리였어. 저는 민물 베스 낚시 위주로 하는데 47cm까지는 잡아본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한 20마리도 잡아본 적 있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젓가락질을 못했잖아요. 아,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저수지가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배를 이렇게 드는데 안 들려요, 배가. 뭐야? 누가 걸렸나 보다 하고 뭔가 근데 쑥 올라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황금색 잉어가 진짜로 한 7, 8자 정도 되는 게 저를 이렇게 한참 좀 바라보다가 이 낚시 반, 막 낚싯대를 툭 끊고 그냥 진짜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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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심지도 달아! 우와, 진짜 대, 진짜 달아! 바르면은 와, 여기 엄청, 여기 가득 찼다, 여기 저기. 와. 나 장난치시는 줄 알았는데 냄새가 진짜 와 똥구멍 긁고 냄새만 살았지. 와 냄새 진짜 지독해요. 오. 아니 저 아까 이 냄새 나길래요. 소똥 아니면 막 강아지 똥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계속 형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와 어? 이거 아 뭐예요? 그거 카카오. 아 진짜 딴 데요? 어, 아 저 안 익었어. 아 안 익었어. 잠깐만. 이거 좀 저거. 응. 뭐예요? 저거. 너 맛 진짜 좋아. 아, 이 노란색 거. 노란? 어 노란 거. 노란 거? 그게 아이고. 초콜릿 만드는 거야. 오. 아, 성재 신났다. 우와, 대박. 노란 것만. 이게 초콜릿 만드는 거야. 어? 아 이제. 아이 저... 그러니까 야, 아, 근데 손에서 나는 거 맞게 되지 않냐? 안 지워져. 처음 보네. 이 그 초콜릿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이게 이거를 처음 본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깨면은 우와 왜 카카오가 이렇게 요거를, 생겼어요? 요거를 먹어봐. 이거를 먹어봐. 달콤한 요거를 씨는 깨물지 말고 겉에 있는 과육만 이렇게 해서 어떤 걸래? 이거요? 오 뭐야 재미. 이거 형 진짜 맛있죠? 먹어도 되는 거죠? 표정이 나왔다. 성재의 기다리던 표정이 나왔다. 이분들 여기 관광 오신 분들 제가 지금 가이드 해드립니다. 네. 네. 아 고객님 괜찮습니다. 아 이쁩니다. 자 다음 코스 다시요. 다음 코스. 아 또 없나? 두꺼운 나무? 형 잡아, 예, 찍어줘서 제가 잡을게요. 예, 찍어줘서 제가 잡을게요. 별로 안 좋아. 이거 잡으려고? 아니 저 이게 물면은 와 얘 되게 빠르네. 저거보다 더 큰 게 여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치. 와, 저 나무 그냥. 어디를 잡아야 되죠? 목, 꽉. 잠깐만. 목, 꽉. 안 돼. 야, 성재야, 막 잡으면 안 돼. 꼬리를 잡고? 아니, 막 잡으면 안 돼. 봐봐. 와, 힘이. 봐봐. 힘이 엄청 좋아. 더 꽉 잡아야 돼. 우와. 우와. 더 꽉 잡아야 돼. 꽉 잡아. 야. 우와. 와, 힘이. 와. 엄청 세. 우와. 힘 세? 와, 힘이 엄청 세. 우와. 와, 개. 야. 우와. 너 파충류 좋아하니? 우와. 이거 어떻게 놔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팍! 아니야, 던지면 안 되고 여기다 놓고 손 빨리 빠져. 예, 애기니까 놔줄게요.
아니 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와 형 이거. 응. 와. 가자. 잘 가. 가자 빨리. 와 왜 이렇게 커 얘네? 와 진짜 커. 다리가 327개. 앞다리 42개. 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우리나라에서 막 만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이게 거예요. 독 있죠. 아니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냄새. 이게 작은 거. 와 야 야. 그거 다 만져. 이야. 다리 봐요 한. 야 800개. 야 800개. 얘는 다 만지냐. 우와. 이렇게 막 여러 개 되는 게. 이야 이거 봐 이거. 우와. 얘 왜 혼자 먹어? 성재는 이 먹는 거에는 비유가 좀 나름 약한데 만지는 거에는. 어. 형 잠깐만요. 아 뭐해 너? 아니 물의 온도를 좀 보고 있는데. 뭐해? 아, 되게 너 뭐해? 이게 아, 저 뭐야 왜 갑자기 따뜻해 여기? 야 여기 왜 갑자기 따뜻해 물이? 아니 물이 형 아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따뜻하네. 아 근데 약간 이거 와 진짜 싫어. 화장품 셀프 아닙니까 이거? 신대 신대 야! 땡큐! 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화산 로드의 끝판왕 수직 절벽 3단 사다리. 건물 약 10층 높이 30m 급경사 절벽에 설치된 사다리는 이번 화산 로드 중 최고 난도 코스. 설상가상 비로 인해 사다리가 미끄럽기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네. 도전의 연속이죠. 정글은 가보겠습니다. 네. 훈일 형 잘 와. 밑에서 봐. 안녕. 바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불안하게? 조심해. 쓰는 질문을 하는데 운명은 내가 던진 질문. 내가 던진 물 두근 먹을까? 여기다가 어제 담근 카사바를. 아 뜨거워! 와 뜨거워! 와 뜨거워! 와 대박이다. 물이 끓어! 물 얼마나 뜨거워? 우와! 진짜 뜨거워요. 이게 뜨거워요 끓어요 여기 물. 그래? 거의 100도 이상, 100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더워서, 손 잘못 짚으면 돼. 조심해야 돼. 처음 바를 때 이렇게 진흙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액체인데, 얘 바르면 이 액체가 스며들고 이게 말라요, 이렇게. 형, 마스크는 같지 않아? 진짜. 바쁜 스케줄 와중에 복잡했던 머리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많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병만이 형한테 가장 많이 감사하고 저는 진짜로 또 올 거예요.